서비스 로드를 타고 오다가 이제 헐리 서비스 로드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Y자 길에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셔야 돼요. 들어서자마자 Bear in Area라고 써있네요. 지금 트레일 초반에는 평이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드문드문 이제 단풍이 이제 시작이 되네, 그지? 배군데? 네, 지금 트레일 한 3분의 2 정도 오니까 이런 앞는 구간이 나오네요. 짝꿍님이 북한산에 배군데가 떠오른대요. 와, 여기 벌써 언뜻언뜻 저기 글라시아가 보이는데? 저 맞은편 빙하를 보면서 가니까 너무 좋아. 아, 이쁘다. 자, 이렇게 양갈래길이 나오면 어느 쪽으로 올라가셔도 다 호수에 도착하실 수가 있어요. 와, 이제 드디어 빙하의 꼭대기가, 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모퉁이만 돌면 호수가 내려다 보일 것 같아요. 와, 와, 빨갛고 노란 단풍하고 호수 빛깔하고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쁘네요, 정말. 제가 지금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거기에다가 지금 가을 단풍까지 막 이제 깃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 뒤에 산하고 완벽한 리플렉션을 지금 비추고 있어요. 와, 이곳이 백패킹 할 수 있는 스팟이네, 그지? 여기서 쉬어가면서 과일도 먹고 간식도 좀 먹고, 여러분도 진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찐 계란하고요 초고추하고 같이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희 호숫가에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닛은 스튜디오 수트거든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키친트가 있고 스토브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칵테일이 굉장히 제목이 특이하네요. 이 집은 이 콩잎하고 치킨 윙이 정말 맛있어요. 소스 찍어서. 오, 맛있어. 맛있어? 네, 이 집 콩잎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정말 야들야들. 소스도 많이 짠맛이야. 윙도 맛있어, 그지? 이거 윙이 아니라. 날개뚝지. 날개뚝지. 이곳이 버켄헤드 레이크 캠핑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이킹할 트레일헤드입니다. 이 트레일은 1.5km 정도 되는 짧은 트레일이어서 부담 없이 펜버튼 여행 오셨다가 하이킹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벌써 여기 룩아웃 근처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했어요. 자, 조금씩 여기 버켄헤드 레이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가 버켄헤드 룩아웃입니다. 버켄헤드 레이크 캠핑장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캠핑장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이 있고 텐트 칠 수 있는 여기 편편한 그라운드와 여기 파이어 핏도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레에 이렇게 전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좋네요. 자, 저희들이 여기 완전 로컬 레스토랑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Potato? Mashed potatoes. Yes, they're made from potatoes. It makes them much lighter, not as sweet, more fluffy. Pembroke Valley mashed potato donuts. Wow. At the Cheese Pusherman Roadhouse. And we make them fresh every 2 hours. What is it? Maple. Chocolate almond and sugar cinnamon. 좋아하다. 감자로 반죽을 했대잖아, 그치? 너무 부드럽고 너무 쫀득해. 연속으로 지금 두 개 순식간에 해주었어. 당신 지금 연속 세 개째야. 수프가 종류가 많아 지금. 이게 저먼 피 수프예요. 소세지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히 든든한 맛이야. 너무 부드럽고 건강한 맛 그 자체야 지금. 이렇게 소세지를 식빵에 딱 올려가지고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